알브랜드 쿨링젤. 뭔가 듣기만 해도 시원하다. 그쵸. 여름에는 무조건 쿨링젤. 아, 맞아. 쿨링을 많이 써야 돼. 수현 씨가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이 제품이 토너와 에멀전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제품이에요. 그리고 진정이랑 수분 공급이 같이 할 수 있는 만능템인 거예요. 그래서 6월에 출시되는 신제품이에요. 아직 안 나왔어. 네. 역시 또 신상을 이렇게 잘 고르는. 아, 저희 마음에 거 너무 좋은 게 아직 안 나온 이런 신상템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뜨겁게 했다가 한번 얼마나 시원한지 보시라고. 온도 재보실래요? 네, 제가 이거를 따뜻하게 해보고 제 핫팩을 올린 저의 손등 온도는 39점. 그 금방 39도. 올라가요, 피부가. 39도. 39도입니다. 그리고 쿨링젤을 발라볼게요. 진짜 시원해. 바로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 게 느껴져요. 아, 진짜? 그럼 바로 한번 쳐볼까요? 34도. 34도. 확실히 온도가 갑자기 내려갔어. 진짜 점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게 되게 묽어서 흡수도 잘 될 것 같고 두껍지 않아서 막 계속 덧발로. 오, 맞아요, 맞아요. 그거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놀러 갈 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30도로 내려왔어요. 그, 진짜 좋네요, 이제. 진짜 쿵쿵 내려가네요, 쿵쿵 내려가.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피부의 온도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온도가 높으면 사실 노화가 진짜 빨리 촉진되거든요. 트러블도 많이 탄력이 나고. 떨어졌다는 소리예요. 그럼 낮을수록 탄력이 좋은 거예요? 낮을수록은 아니고 31도에 맞추는 게 제일 좋고요. 모공이 한 번 생기면 사실은 진짜 작아지기 진짜 힘들거든요. 그리고 늙으면 그 모공도 처지기까지 해요. 에? 진짜요? 에? 진짜요? 네. 아직 안 경험해봤는데 점점 모양이 변형이 돼요, 진짜. 그래서 모공 맞아요. 이렇게 돼요. 동그라미에서 타원형이 돼요. 내려가요. 진짜 어릴 때 모공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. 진짜 어릴 때 모공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. 아직 없어요. 네. 진짜 빨리 지키세요. 열심히 지키세요. 추천합니다. 알겠습니다. 꾸준히 써볼게요. 네.